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창세기 29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순백 이슬방울이 은하수로 흐르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1절 말째절에 베롤에 보면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면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생 77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울을 수가 없고 이렇게 반가움으로 울을 수가 없고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울을 수가 없는 상태로 야곱은 첫 번째 짝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눈물에는 순백 이슬방울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가면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늦게 결단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구렁통에 집어넣고서도 훈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입맞추는 것은 고대 근동의 가족 간의 인사였습니다. 이성에 끌려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점점 야곱은 라헬을 향한 열정이 생겨지고 급기야는 부인으로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반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요놈 사위 삼으면 대박 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엄청나게 복을 주겠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복을 엄청나게 준다는 말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꿩도 먹고 알도 먹자. 일꾼도 삼고 사위도 삼고 돈도 벌고 무료로 그냥 딸을 줘서 일도 시키고 언약도 다 받아 챙기자. 이렇게 여러분 라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동상이몽으로.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의로운 자 편이고 선택된 자 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썼습니까? 태중에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장소인 노아의 방조 교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손초한 순백 이슬이 눈방울이 되어져서 은하수같이 반짝반짝 비추면서 야곱이 소망을 가지고 7년 동안 그냥 수일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면 그렇게 순식간에 즐겁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 세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계획에 와주셔야만은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펴보면 에트콜로 와예베크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누가요? 야곱이 라헬을 만났습니다. 아, 이제 라반 이삼촌 댁에 다 왔구나. 지긋지긋한 광야가 어떤 광야가 어려우냐? 외로운 광야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고난받고 싸우더라도 누가 있으면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 상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반가워서 이제 라헬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그러죠. 울다 와예베크, 그렇죠?
11절에 보면 울다. 계속 용법 접속사와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팍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지금 우는 거예요. 동사니까 스스로요. 갈령이니까 능동태잖아요. 에? 미완료형이니까 여기까지 지금 눈물이 끝이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야곱이 남성이겠지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입니다. 그는 그죠? 직역하면 그는 통곡하며 흐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원형은 박합니다. 박하. 에? 통곡하고 흐느끼다. 눈물을 흘리다. 피엘령은 통곡하다. 누가 울으라고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 오빠 한번 울어봐봐. 하나님이 야곱 오빠 만나면 운대 이러질 않았어요. 라헬이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어떤 울음이냐 여러분, 눈물도 어저께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를 하루에 5분 동안만 깜빡거리면 눈이 10년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안경을 벗는답니다. 그런데 슬퍼서 울면 그냥 물이 나오고 기뻐서 울면 치료제하고 같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치료제가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을까요? 치료제가 나왔지요. 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피엘령이라고 해서 강압 능동태예요. 강압 능동력. 그죠? 누가 말려도 눈물을 끄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피엘령입니다. 그래서 울다, 애곡하다, 애통하다, 호곡하다, 곡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호곡하는 거예요. 야, 너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안 우냐 이러질 않아요. 그동안에 불효했던 거, 특별히 최고의 잘못은 전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는 기회를 박탈시켰어요. 내가 두려워서. 아버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버님이 좋아하는 저 손자도 천국에서 가야, 천국 가셔야 만납니다. 아무리 예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들 전도 오는 데는 손주만큼보다 더 도구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피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저 손주 새끼 손에다가 넣고 지금, 에? 예쁘다고 유모차 끌고, 수치스럽지도 않아요. 유모차 끌고 다녀도. 왜요? 사랑이 변하여서. 이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서 명사로 애곡, 눈물을 흘리다, 금식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운다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나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께 알리매. 아, 이제 가족사를 야곱이 라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응답을 받고 아버지한테 막 달려갑니다. 에? 그걸 말하죠. 와예게드 야곱 레라헬. 그죠? 그리고 야곱이 말하였다 라헬에게. 야곱이 지금 나엘에게 말하는 거죠. 말하다 이 말은 알림에, 지금 개역성경에는 알림에, 직역은 말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용법 접속사와 동사 히필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야곱이 얘기한 거니까요. 히필이니까 능동사역형이에요. 막 흐느끼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형은 나가듭니다. 빛 가까이 가져오다. 빛 가까이 가져와서 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는 것이. 에? 그럼 말에는 항상 계시성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성이 부족한 분들이 오해를 해요. 에? 이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건 죄한테 얘기하는 거지, 죄. 에? 오페일로 마타인 죄한테 얘기하고 하말티아인 죄한테 얘기하고 하타인 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한테 한다고 귀신이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한마디에 뿅 가버리는 거예요. 에?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을 했으면 빛인 예수님이 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발동하게끔 그분에게 자유의지를 맡겨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유의지를 예수님한테 맡기는데 메시지를 들을 때, 상담을 받을 때,
특별 용법으로는 배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면 탁 영이 배반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욕기서 17장 5절에 보면 강조법으로서는 선포하다 찬양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편 9장 12절. 그러니까 선포하면 받아들이면 어둠의 원세가 떠나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의사이신 예수님이 처방자이신 예수님이 약사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줘요. 회장님이신 예수님이 다 기업을 나눠주세요.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칼령으로는 눈에 잘 띄다. 시필령으로는 정보를 주다. 호팔령으로는 보고가 되다. 칼령은 능동사역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을 딱 들으면 잘 보여요. 그게 하라는 정관사를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방법이 보여요. 느낌이 와요. 에? 보여진다는 것은 느낌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뭐를 봤대요? 그래서 전 날마다 봐요. 이렇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집사님 앞에 하얀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럼 하얀 십자가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을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고난을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어둠의 속성을 부르면 고난을 만드는 거예요. 시필령은 정보를 주다, 그죠? 칼령은 기본령을 말하는 거고 시필령은 능동사역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보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이 보여주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그 방법이 특별 스페셜 방법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인데 내가 빛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품만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팔령은 보고되다. 호팔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동사역형.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을 하고 나면 옆에서 천사가 해석을 해주고 감동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팔령 미완료 부정사는 말하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9장 24절 25절 에이? 호팔령 금방 말씀드려요. 수동사역형. 누가 하는 거예요? 4억 명 천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미완료형 부정사니까 말하여지다는 것은 계속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부정사는 수인칭 따위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미완료형은 아직까지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림에 말하다 이런 무슨 뜻으로 번역되느냐? 예언하다. 이사야 48장 14절 가르치다. 사무엘상 9장 18절 고소하다. 예레미야 2장 10절 풀다. 사사기 14장 14절 일러주다. 사무엘상 23장 11절 지적하다. 욥기서 17장 5절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였다 알림해가 이런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 레 라엘, 그죠? 그에게, 그 라엘에게, 그죠? 불블리전 스타리 고유명사. 그래서 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암양, 그렇죠? 암양. 에. 그러면서 기 아이 아비하 후 그녀의 아버지 친족인 그 자기 뭐뭐 하는 것과 그런 뜻이고 의역은 그의 아버지의 자신의 생질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키는 이유 원인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성경저자 모세가 야곱과 라반 사이의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키 이유 비교 접속사를 지금 하면서 아이 아바후 그의 아버지 자신의 생질이요 그죠? 왜 키 벤 니브가 후 그죠? 곧 니브가의 아들 니브가의 아들 바로 그 자신이라. 직역은 이것이고요. 의역은 니브가의 아들 됨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니브가라는 말은 고유명사라고 그랬죠. 예. 속박해도 아름다움으로 붙잡아 매다. 별 고난이 속박하고 별 오해가 속박하고 그렇더라도 아름다움으로 붙잡아 내놓았기 때문에 부부가 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할아버지 아들이야.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난 아들이고 리브가는 정상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아주 넉넉한 딸이에요. 가만히 볼 때 이삭은 노인네가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집이 셌을 것 같아요. 에? 믿으라지 보면 효도는 잘했지만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을 나눈 것 같아요. 리브가는 야곱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하고 대화를 나누고 야 잡아와라. 에? 야 잡아서 먹자. 그 먹는 것만 좋아했다고 그래 이삭은. 그리고 자기 생명을 이삭이 일찍 진단해서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사냥해와.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에? 그런데 리브가가 들을 때는 상속자는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잘못 들은 게 뭐냐면 영적인 상속자지 육적인 상속자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의 속성이 골고루 나타나요. 이 땅에서 에서처럼 육적인 상속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상속 교회에서 하는 일을 등한시해요. 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촉박해도 아름다움으로 붙잡아 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타르 아츠 와타게르 레 아비야. 그리하여 그녀가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녀의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갔다. 의역은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달려갔다. 달려갔다라는 말은 와탈라츠, 와탈라츠입니다. 계속 용법 접속사와 동사 가령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누가 달려간 거예요? 라엘이 달려가니까 여성형이죠. 가령이니까 야 야곱이 야 너희 아버지한테 달려가라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 생지를 소개를 해야 되니까요. 에? 3인칭 단수니까 야곱이죠. 원형은 루츠입니다. 루츠.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번개처럼 돌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루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혜가 탁 임하면서 아 내가 그 말 들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참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에? 왜요? 내 영혼이 쑥쑥 자라요. 여러분 보리가 한꺼번에 쑥 자르면 바람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조금 눌러줘요. 고난으로 눌러주면 좀 단단해져요. 고난도 양육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분 나쁜 것도 잘 처리해놓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번개처럼 반짝하고 좀 달려갔다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여러분 반짝하고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의사이신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멘토이신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약사이신 하나님,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대요. 에? 왜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 가면 번개처럼 돌진하다, 돌진하다. 그렇죠? 히필령 미완료형은 달려가게 하다. 히필령은 능동사역형이라고 했죠. 신앙으로 달려가는 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름 받을 때까지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될 때까지 번제물로 바칠 때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쉼없이 달려가다 보면 달려가는 중에 길가에서 천군 사흥명 천사들이 어떤 천사는 물을 주고 어떤 천사는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주고 어떤 천사는 땀을 닦아주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뛰어요 천사가 꼬리 널 때까지. 그죠? 꼭 믿기를 바랍니다. 네. 히필령 미완령입니다. 급히 가져오다, 재촉하다, 서두르게 하다. 뭐를요? 복을요. 뭐를요? 응답을요. 그죠? 뭘요? 감동을요.
감동은 여러분 젊게 만듭니다. 감동은 신선하게 만듭니다. 감동은 사랑을 만듭니다. 감동은 응답의 제조기입니다. 감동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받으면 심장 박동이 빨리 뜁니다. 아이들은 심장병이 없답니다. 아이들은 피가 득득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피를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심장부터 고쳐져요. 어이구머니나 이런 것이 없어져요. 약하고 허약한 체질이었던 야곱을 강하게 들판 야전 사령관으로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밤낮 없이 뛰게 만들어주는 77세 노인을 이렇게 달려가게 만들고 정자와 난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젊은 여자를 붙여주고 여러분 라헬은 51세였습니다. 나올 때 그러니 77세 대 한 30 그렇게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은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자가 약하지 않고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디나까지 13명을 낳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이 문제지. 왜요? 정신일도는 하사불성이라고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것도 따먹는다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호랑이 같은 사장님 거 다 여러분 앞으로 인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먹질하다. 이사야 40장 3절. 빠르다. 이사야 59장 7절. 속히. 사무엘상 11장 11절. 급히. 창세기 41장 14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에? 라헬이 막 달려갔다는 것이 우리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는 줄 믿습니다. 에? 그래서 달려가다가 뭘로 번역이냐? 시우이대. 왕상 14장 27절. 시우이대가 탁 시우이대 뜰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시우이대에 들어갔을 때 그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호위병 왕하 10장 25절 보발꾼 역대하 30장 6절 역졸 예레미야가 3장 13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다 병졸로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와다게르 레바비아 그죠? 말하였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말하다 앞에 있는 거죠. 나가도 빛 가까이로 가지고 오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그 말에는 빛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계시성 있는 사람은 해석을 해요. 아포칼립시스 계시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장애물 뚜껑을 못 열어요. 자기 성격 장애 뚜껑을 못 열어요. 소극적인 장애 뚜껑을 못 열어요. 이 시간에 맨홀의 뚜껑을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금고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의 재산을 다 팔아야 그 밭을 사요. 마태복음 13장에 일꾼이 밭을 사서 일꾼이 가서 일할 때 쟁기로 일할 때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 땅 주인 거가 되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있는 집에 땅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욕망의 땅을 팔아서 저 하늘나라의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육신의 방법을 영적인 방법으로 바꿔 살아가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현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에? 그러면서 레아비아 그의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그죠? 아부 이 아부는 결정하다 이 소리에서 결정하다 하나님 문화는 아버지가 결정하면 아멘 하고 다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 아버지는 최대한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면 아버지들은 아멘하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결정하면 아멘해야 그 가정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네? 지금 왜 타락해가느냐 모계사회로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아이들이 애가집만 좋아하고 친가를 배반하느냐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이 나엘을 만났을 때
이 장소가 들판에 있는 우물이었는데 나엘은 먼 거리를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품성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예쁘면서도 어?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피해가지 말길 바랍니다. 에?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이 좋겠어요. 적극적이면서도 예뻐요. 어떤 분은 부정적이면서도 미워요.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때라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와 예히 카시모아 라반. 그때 라반이 듣고 라반이 들었습니다. 듣다 키시모아 그죠? 듣다 불불리 전치사 케.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거를 듣는 순간에 불불리 전치사로 탁 이건 내 거야 라고 들은 거죠. 걔라는 불불리 전치사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As like 영어는 그죠? 뭐뭐 같이 뭐뭐처럼 해서 한 몸이 되어진 걸 말하는 거죠. 동사 가령 부정사 연계형 부정사니까 그대로 들은 거예요. 바꿔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부정사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해석하면 시험이 와요. 어? 이거 다 까는 거야? 내가 이거 헌금을 조금 떼먹은 거 안 해? 벌써 안 해? 벌써 알아? 그게 부정사로 안 들은 거예요. 에? 죄를 오래 짓지 말라고 지적해 주는데 부정사로 지적해 주는데 그거를 피해 가려고 다 보면 그게 죄입니다. 에? 나의 죄덩어리 어떻게 될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일단 예배 시간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영혼이 문이 열려요. 그래서 멧돼지에서 내 영혼을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강타했을 때 그 죄가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에?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연계영이니까 다 들은 거예요. 에. 원영은 샤마입니다. 고전 11에 가보니까 기도에 응답하다 들었어요. 라반이 이렇게 듣듯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에? 왜요? 샤마는 기도로도 번역이 됐거든요. 순종으로도 번역이 됐지만 복종으로도 번역이 됐지만 어울림으로도 번역이 됐지만 성가대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화음을 내는 것처럼 화음이 되는 악기로도 번역이 됐지만 그죠? 그 다음에 적합하게 수정되다. 네. 적합하게 이제 고쳐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경청하다. 아 이거는 내 말씀이야. 나는 의사이신 하나님 말씀을 요번에 들어서 내가 심장병도 고치고 의심병도 고치고 깨병도 고치고 이유되는 것도 고칠 거야.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고칠 거야.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처럼 아버지가 교회 문을 열어놓고 불도 켜놓고 너 죄인이야 이놈아 오지마 하지 않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 거야. 방탕한 내 삶을 알지만 나를 모른 척하고 받아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아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왔구나. 이해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 형질로 들어가야 이해가 되어져요. 나는 이놈아 그 나이에는 모래도 씹어먹었다 이놈아 이러면 안 돼요. 연약함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에? 언더스탠드라는 것은 그 사람 밑으로 암흑 속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극한 상황으로 들어가야 고개가 끄덕거릴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삐죽 엽니다. 삐죽 열었다가도 얼룩도 들어가요. 바닷가의 개처럼 탁 하면 벌써 들어가고 개눈 감추는 게 뭐예요? 눈을 이렇게 딱 제자리로 가잖아요. 에?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귀를 기울이다. 이것이 듣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고쳐줄까? 어떻게 줄까? 어떤 천사를 붙여줄까? 우리 집사님 임신할 수 있도록 잉태하는 라이나 붙여줄까? 라이나 천사를 붙여줄까? 우리 집사님 라이나 천사가 지금 갑니다. 소원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필령으로는 악기를 연주하다 화음을 맞추다 공표하다
그러니까 화음을 맞추는 것이 응답을 공표하는 거요. 시필령은 능동사역경, 내가 감동받아서 자원하는 거. 감동은 여러분 생식기관적인 감동이 있고 지식과 정신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지식과 정신적인 감동이 성경입니다.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이라는 가정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을 때 이 감정적인 육신적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아요. 슬픈 집에 가면 또 슬프고 기쁜 집에 가면 기쁘고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식적인 이론적인 감동은 기억이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듯이 악기는 여러분 연주가 끊겨지면 그 연주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에? 이 예배가 아멘이 악기입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이 듣는 것이 분간하다. 사무엘하 14장 7절, 17절 분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보고를 잘못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구나. 속이는 것은 이 사람이 영혼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가서 루시퍼가 외한나신 뱀을 출장소로 보내가지고 뱀이 꼬리치면서 나에게 이중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그러려면 이 뱀을 처단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그분이 어둠의 권세가 고백을 안 해도 나가요. 날마다 고백하면 신부님 돼요. 근데 이 고백은 언젠가는 화나면 또 나가요. 그럼 비밀이 누설이 되어져요. 어?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는 여러분 죄는 자꾸 끌어들이는 속성이 있어요. 죄는 독립으로 살으라고 안 해요. 지배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깨닫다. 이제 분간을 했으면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 깨닫는 거죠. 예레미야가 또 뱃속부터 선택했다. 참 예레미야를 보면은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아무 거침이 없잖아요. 에? 감옥에도 그냥 배낭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에? 바울 보세요. 바울 사도행전 저녁예배 말씀드렸지만 16장에 13세 14된 귀신 걸린 퓨니마타 귀신 걸려갖고 다섯 명이 이 아이를 우려먹어요. 에? 빌립보에서 점치니까 얼마나 돈이 잘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바울을 보고 아 저분을 쫓아다니면 내 귀신에서 해방되어지고 나도 자유를 느끼겠구나. 내가 왜 이 젊은 청춘 이 어린 나이에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돈을 벌어주면서 나는 돈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나.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16장에 쫓아다녀요. 16절 이하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을 해요. 여기를 내쳐주면 분명코 나는 감옥 갈 텐데. 왜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산 사람들이 다 거기 재벌들이고 가쁘고 유지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너무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누가는 빌립보 감옥에 갑니다. 갔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이 쾌활함. 또 감옥에 가면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내가 이 고난을 의로 이기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 지옥으로 갈 영혼을 해방시켜줬는데 하나님이 감옥에서는 누구를 또 해방을 시켜주실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랬을까요? 참 더러워서 못 살겠네. 하나님 일을 해줬으면 나 삐까뻔쩍하던지 저 사람들을 저주를 시켜주던지 막 발랑 뒤집어 까가지고서 이 여자 귀신 그 관리했던 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로운 일 했는데 나는 감옥에 보내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미 성령이 소멸됐어요. 목사님이 예언해 준 게 뭐가 맞아요? 나는 연태 노예예요. 내 자식도 노예예요. 나는 트리킬리움 교회를 못 나가요. 내 자식도 노예가 되고 결혼하면 또 노예가 되겠죠. 내 딸아이는 또 다른 데로 팔려가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해 줍니다. 내가 집사님, 트리클리움 나가는 그 집사님, 주인 되는 그 거시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손보라고 해주고 은혜 주라고 해주고, 요번에 장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장로 기름 부으라고 디모데에게 연락을 해서 장로 되는 대신에 집사님 종에서 면제해 주라고 할 테니 성령이 소멸되지 말게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어려우면 성령이 소멸이 되어집니다. 가도 가도 찢어지는 가난, 가도 가도 노예인데, 신분이 노예인데 무슨 범사에 감사가 나타나겠어요? 내 자식이 지하실에서 살게 될 텐데, 내 자식이 취직이 안 될 텐데 무슨 범사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거라.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치하는 건 뭐가 맞은 게 있냐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분 변화를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예언을 꼭 믿으시고 성령을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됐어요. 손준한 거 저것도 내 자식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저것도 분명히 지금 노예인데, 나는 내 눈에다가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저것도 나처럼 살아가겠지, 내 자식도 나처럼 살아가겠지, 바둥바둥 벌라고 나가도 월세도 못 내는 삶을 살아가겠지. 그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자명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지면 믿어집니다. 믿는 사람보다 용감한 사람 없고, 믿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보다 기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간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2절. 그래서 뭘로 번역됩니까? 증인으로 번역됩니다. 사사기 11장 10절. 듣는 것은 내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또 4억 명의 천사가 뺑돌리 살아가는 4억 명이 천사가 증인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증인들이, 천사들이 다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계산하는 천사가 부타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타돌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아멘은 숫자대로, 감동받은 숫자대로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해서 라레티오 변칙형 타동사 여성형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장부에 계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트 쉐마 야곱, 그죠? 야곱의 소식을 듣고, 그죠? 소식이란 말은 쉐마입니다.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원형은 세마입니다. 들었다, 명성, 풍문, 음악, 이런 말에서 연결됐습니다. 소식이라는 말이, 네. 그래서 풍설, 명성, 명예, 풍성, 큰 소리, 듣다, 들려주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맨 아우트 와야라츠, 그 누구의 아들 조카, 그가 달려가, 달려갔다 금방 했죠. 라클라토, 그를 영접하여. 와예 하베클로, 그를 끌어안고. 와예나케시, 와예비에우 엘베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인도하였다. 직역은 이런 겁니다. 영접하였다, 이거 한 단어 마치고 불러드리고 축도 함께 했습니다. 라클라토, 그를 영접하여. 이제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야곱을 영접한 거예요. 누가요? 라반이. 라반이. 그죠? 불불리 전치달리. 불불리 전치달리는 뭐뭐에게, 뭐뭐에, 뭐뭐우야여, 불불리 전치사입니다. 2 at 4. 이제 끌어안았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불불리 전치사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교리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불분리 전사 리 동사 칼형 부정사 연계형 남성 3인칭 단수 이때부터 20년 동안 한 몸이 되어져 살아갑니다. 불분리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부정사니까 누가 관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연계형이니까 모든 삶이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라반하고 살아가는데 라반이 나중에는 라반의 여종들을 이때서 주는 거예요. 라반의 여종을 큰딸한테 주고 라반의 여종을 작은딸한테 주는 거예요. 애초에 이들이 종을 부렸던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원령은 카라입니다. 명접하는 것이 마주치다. 마주치는 거예요. 니팔령은 만나게 되다. 니팔령은 뭐라고 했죠? 단순수동형. 단순수동형.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대다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신적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사기를 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의사이신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이신 예수님, 간호사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줘야지. 주사 놓을 때 간호사님한테 뭐라고 그러죠? 안 따끔? 안 따끔? 이러면 안 따끔해져요. 따끔하면 따끔해져요. 여러분 혼날 때도 안 무섭게 혼나면 얼마나 아기들이 잘 큽니까? 엄마는 혼나고 나서 콕 맛있는 거 사주더라. 그럼 막 혼나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권고의 말씀 듣고 여러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네. 희필령을 만나게 하다. 능동사역형이라고 희필령은 마주치다. 뭐뭐에 대항하여 일어나다. 고전 히브리어는 일어나다. 자기 편으로 인정하고 얻기 위해 맞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전이면 자기 편으로 인정하고 얻기 위해 맞이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9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통곡하는데 순백 이슬이 눈에서 막 방울방울 치면서 아름다운 은하수로 흘러가는 그런 광경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라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라반은 악한 세상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요, 응답을 주시는 응답의 기계요, 그 다음에 해사를 나눠주는 회장님이십니다. 무엇을 여러분 걱정합니까? 어리면 성경을 입으면 약사요, 치료사요, 간호사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고통이 왜 참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미리 아시고 다 참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여 줘서 순백 이슬 방울이 은하수로 촉촉히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